커먼과 슈팅스타 브랜드 뉴의 안무의 포인트를 전진 씨가 이제 설명해 줄 차례입니다. 자, 저희가 전진 씨가 하면 저희가 따라가면서 잘못된 안무 그리고 잘된 안무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진 씨 일어나시죠. 자, 시작. 네. 잠시만요. 아이고. 아닙니다. 자, 전진 씨. 헤이커먼의 포인트가 된 안무를. 보여주세요. 헤이커먼에서는요, 처음에 그 펑키 스타일의 그, 이런 춤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헤이커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헤이 이게 있는데, 그걸 약간 좀 웨이브를 느낌을 좀 더 타주셔야 돼요. 아, 웨이브가 있는데 그걸 몰랐죠, 저희가. 예, 약간 이게 뭔가 이게 터는 듯한. 노래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목이 묻었습니다. 네, 시작. Hey, come on, come on.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보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웨이브야. 아, 느껴집니다. 이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첫 그 Hey, come on 할 때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 다음에 딱 선을 딱 피는 동작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재즈 그 댄스를 또 배우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데 선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지.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좀 짧게 많이 되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흥분 만약에 긴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긴 잘했어요. 긴장해서 이거 안 배우고 다시 긴장한 모습. 자, 시작. Hey, come on, come on. 긴장. 아, 긴장. 자, 자연스러운 모습. 원래 모습 보여줘요. 네. 시작. 카풀 뭔가 네. 묻었어요. 그렇죠, 시작. 거의. 얼마리, 거의 얼마리 묻었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Hey, come on, come on, come on. 갇혀버렸습니다. 야, 이거군요. 참고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예. 슈팅스타. 슈팅스타. 네. 이거 굉장히 느낌 중요해요. 네, 요즘에 그 팀분이, 모프로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텝이세요. 네. 이 스텝인데. 아. 이름이 나가실 때? 이 스텝 이름이 뭐죠? 원투 스텝. 그냥, 예. 아, 그냥 하자.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제 가슴으로 좀 리듬을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가슴이 크면 유리하겠네요. 아, 더 부담되죠. 아, 죄송합니다. 자, 원, 투. 근데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걸 하시는데요. 네. 자, 약간씩 이게 튕기시는 거예요. 약간. 야, 이게 흑인들만 하는 느낌인데, 동양인들도 낼 수 있군요. 네. 아, 그리고 제가 그런 헤이커먼에서 가장 문제시 됐던 부분이 바로 그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네. 시청을 해야 되죠? 이게 너무 오바를 하게 되면은 헤이커먼 여기까지 괜찮은데 뭐 너무 이렇게 한다면은 안 됩니다. 어떤 멤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여기까지 딱 멈춰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멤버가 이렇게 오바를 해서 이렇게 천일경 부분에서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뭐 아, 제가 그랬군요. 자, 헤이커먼 여기까지 하고